자, 여러분, 지금 일단 달력 앱을 여시고요. 자, 10월 4일부터 7일까지 아시아 링크라고 표시를 해두시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다 수원에 오셔야 하거든요. 어반 스케쳐스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될빅 이벤트 올해 10월에, 2023년 10월에 수원에서 열립니다. 어떤 행사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조금 끝까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글로벌 어반 스케쳐스가 하는 일은 크게 이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커뮤니티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리고 에듀케이션이라고 해서 워크샵이라든지 어반 스케치를 알리는 데 굉장히 다양한 역할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이제 심포지엄, 이런 1년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그 워크샵과 이벤트를 오프라인으로 하는 심포지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반스케쳐스는 2010년부터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어반스케쳐 심포지엄이라는 글로벌 이벤트를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홍콩에서 2020년도에 열려야 하는데 홍콩에서 못했었고, 드디어 이제 3년 만에 뉴질랜드에서 오클랜드에서 심포지엄이 올해 4월 달에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심포지엄을 보시면 주로 이제 그 유럽 지역에서 많이 열렸고, 미주 지역하고 남미에서도 열렸고, 아시아에서는 딱한번 싱가포르에서 열렸었어요. 그래서 이게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 대륙을 돌아다니면서 심포지엄이 열리는데, 심포지엄이 주로 유럽하고 미주에서만 계속 진행이 되니까, 이제 아시아 친구들이 우리 유럽하고 미주 한번 가려면 돈이 이제 얼마나 비쌉니까? 최소한 300, 400. 네? 좀 이것저것 쇼핑 좀 하면 한 500씩 깨치잖아요. 아시아에서 우리들끼리 한번 이벤트를 해보자, 응? 라고 해서 만들어진 이벤트가 이제 아시아 랭크 스케치워크라는 이벤트이고, 이게 2016년부터 방콕, 그리고 17년도에 인도네시아 쿠칭, 2018년도에 대만의 타이중, 그리고 그 다음에 19년도에 이제 한국 분들 이제 많이 가셨죠? 그때 베트남 하노이. 이게 됐었고, 하노이에서 다음 심포지엄 장소를 결정할 때 제가 손들어가지고, 자, 다음에 언제 어디에서 할지를 결정할 때 제가 수원에서 하고 싶습니다. 손을 들어서 이제 2020년도에 반둥에서 하고 21년도에 수원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미뤄지다가, 반둥이 21년도로 바뀌었다가 또 결국엔 취소됐다가, 그러면 수원이 2022년도에 하려다가 또 코로나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하다가 결국에는 2023년 10월 4일부터 7일 날 수원 코리아 우리 이곳에서 아시아 링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뭐 이거를 자랑 한번 하고 싶었고요. 아시아 링크는 우리만의 놀이터가 아니고 우리가 주인, 호스트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초대해서 노는 이벤트니까, 여러분들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까지 해서 어반 스케치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